뇌졸중은 일단 뇌 조직이 손상이 가겠죠. 네. 손상이 가면은 뇌 기능이 이렇게 돼서 어쨌거나 뇌가 피를 못 받는 게 뇌졸중인 거죠. 그렇죠. 뇌 예, 예. 기능을 예. 잃게 돼가지고 예. 마비가 온다든지 심하면 사망하게 되는데 네. 그 원인으로서는 뇌 혈관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혈관이 터지게 되면은 예. 뇌출혈이 되고 뇌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네. 뇌경색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죠. 어떤 분들에게 뇌졸중이 더 잘 오는 걸까요? 자료 화면에 나타난 것처럼 네. 12가지 뇌졸중의 원인을 들 수가 있는데 예. 저 중에서 나이라든지 네. 과거력 네. 그리고 뇌졸중의 가족력 이런 것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죠. 그렇지만 나머지 9가지는 고혈압, 심장질환, 당뇨, 흡연 같은 것은 지금이라도 조절이 가능한 것입니다. 그래서 조절을 해서 뇌졸중의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를 꼽아 설명드리면은 네.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 인자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. 잘 생기겠죠. 그래서 60세 이상 되었을 때는 네. 60세에 비해서 70세는 한 두 배 정도 예. 잘 발생하고 예. 80세는 네 배 정도 잘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. 예. 담배하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여쭤봐도 될까요? 예. 네. 담배와 술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, 예. 담배와 술은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각각 한 3배 정도의 위험도가 높습니다. 같이 하면 그런데 이제 뭐 더 높아지겠네요. 술 마시면서 그렇죠?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있는데 아하, 예. 그럴 경우에는 20배 그리고 이제 담배를 피웠을 때 이제 네. 예를 들어서 하루에 두 갑 이상 피운 사람은 반갑 피운 사람에 비해서 2배 정도 위험도가 높고 예. 40세 이하의 뇌졸중이 오는 사람도 있거든요. 그렇죠. 젊은 사람도 예, 예. 그런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 담배가 45%의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이제 일단 담배를 끊어야 되는데 담배 끊었을 때 효과를 보면은 네. 한 1년 정도 담배를 끊은 경우에 예? 뇌졸중 위험도가 발생 위험도가 한 50% 정도로 일단 1년만 끊어도 또 줄어들고 예, 예, 예. 5년을 끊게 되면은 5년을 끊으면 전혀 담배 안 피운 사람과 똑같은 위험도로 됩니다. 여러분. 5년만 끊으시면 됩니다. 5년만. 네. 사실은 마비가 올 수 있는 다른 병들도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허리 디스크가 있다고 하면 다리 쪽으로도 이렇게 마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힘이 네. 빠지고. 근데 뇌졸중도 선생님 그렇단 말입니다. 이게 네. 뭔가 차이점이 있나요? 구별할 수 있는 거? 자세히 보면은 예.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. 아. 잘 아시다시피 머리에 문제가 되면은 밑으로 척추 쪽으로 내려올 때 네.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거든요. 그렇죠. 편마비라고 하죠. 크로스 해가지고 갑니다. 오른쪽에 예. 빙빙 생기면 왼쪽에 마비가 오고 예. 왼쪽에 마비가 생기면 오른쪽으로 오고 예.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한쪽으로 팔다리가 다 마비가 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머리 쪽 문제가 있다. 뇌졸중이 왔을 때 마비가 되는 게 한쪽 팔다리와 언어, 예. 입 그렇습니다. 예. 네. 그리고 이제 허리라든지 네. 척추에 문제가 있을 때는 네. 한쪽 다리만 문제가 되거든요. 한쪽 다리만. 예, 그리고 네. 또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위로 제끼지 않습니다. 지금 파란 점 찍은 부분들이죠. 예, 네. 이런 식으로 된 부분은 이제 허리가 문제됐을 때 예. 생기는 거고 목 디스크가 왔을 때. 목 디스크 있을 때는 이런 예. 식으로 팔이 이제 이렇게 잘못될 수 있는데 예.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그걸 잘 판단해서 네. 거기에 맞는 검사가 들어가고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. 예. 응급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해서 119 예. 빨리 병원을 이송하는 것이 좋은데 네. 119 오기 전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. 예. 기도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기도 확보 네. 넥타이를 메고 있으면 넥타이를 풀어준다든지 네. 베개를 베어주는데 네. 목이라든지 머리 안 베고 예. 어깨 밑에 베어가지고 예. 고기가 이렇게 제끼지도록 예. 그래서 기도가 잘 열리도록 예. 해주고 만약에 토물이 있는 경우에는 예. 뭔가 토했을 때 네. 예. 당연히 닦아내야 되겠죠. 네. 닦아내는데 계속 토하는 경우에는 사람을 모로 눕혀가지고 네. 계속 토물이 흘러내리게 옆으로 눕혀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예. 네. 그렇게 예. 해줘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간혹 이제 뭐 급하다 해서 예. 우황청심환이라든지 물을 먹인다든지 뺨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예.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 돼가지고 질식하는 경우도 있고 예. 폐렴이 생기는 경우 있기 때문에 네. 그걸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절대로 입안에 뭐 음식 같은 거 넣지 말고요. 예. 네. 골든 타임이란 얘기가 나옵니다. 네. 3시간으로 알고 계신데 사실은 3시간이 아니라면서요, 선생님? 네. 일반적으로 알고 이렇게 3시간 알고 있는데 네. 그거는 이제 뇌경색에 해당되는 것이고 예. 뇌출혈은 당연히 더 빨리 와야 되고 그렇죠. 뇌경색의 경우에 3시간은 병원에까지 도착하는 시간이 3시간이 아니고 네. 병원에 와가지고 모든 검사를 다 마치고 네. 혈전 용해제라든지 혈전 치료제가 들어가는 시간이 3시간이거든요. 치료 시작할 때까지 3시간. 시간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와가지고
모든 걸 해가지고 어느 쪽이 막혔는가 확인해가지고 치료 계획을 세울 때까지 시간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네. 증상이 발현되자마자 예. 1시간 이내에 오는 것이 중요하고 예.